안녕하십니까. 아무데서 오느라 운동하고 있는 라저입니다. 토요일이고요. 그래서 좀 이따가 좀 이것저것 하다가 나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른쪽 보시면 있죠, 그죠? 그래서 3라운드 웜업 했는데 스트렝트 컴포넌트, 그래서 본 운동을 잘하고 그 다음에 내 힘도 좀 키우기 위해서 그냥 웜업 때 힘을 쟁겨놓는 느낌, 그런 훈련을 오늘 뺐고요. 토요일이라, 그죠? 주말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스킬만 넣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줄넘기 서런기 하면서, 이제 이거 안 되시는 분들은 요것도 한번 튜토리얼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줄넘기 연습하는 기회를 삼으시고, 발목 연성이 좋으셔야죠, 그죠? 발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발목이고 여기가 정강이고 여기가 발목이면 이렇게 잘 휠 수 있게, 그 도스 플렉션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 나중에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서런기 했고 버피 오버 더 로프 있는데, 지금 제가 지금 줄넘기 세운 이렇게 쭉 내려놓고 그 위를 뛰는 거거든요. 그 차이가 엄청나요. 하다 보면 힘들고. 근데 이제 주말이라 지금 또 이렇게 하는 게 운동하기 싫죠, 주말에. 그래서 요렇게 돌려놓으시면 되게 편하세요. 보통은 30개 줄넘기, 10개 버피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줄넘기 없으신 분들은 점핑 잭이라고 있죠? 이렇게 팔 별러서 쳐보세요. 한번 저 인터넷 쳐보세요. 점핑 잭입니다. J-A-C-K. 그것도 한번 올려드리고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오버헤드 스쿼트인데 보시면 increasing load에서 중량 올려가면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하고 바로 본 운동 들어갔어요. 주말이고 하기도 싫어서. 그래서 저 앞에 보시면 가방 하나 들고 오시면 되거든요. 그 제가 이제 지금 저 유튜브 제목, 지금 오늘 컨텐츠 제목이 거잖아요. 가방 하나 들고 운동하기 나가서. 그래서 그 페트병에다가 물을 모래 말씀드렸죠. 그다음 정리해 드릴게요. 물 잔 모래 잔뜩 넣고 그다음 물 쫄쫄 흘리면 4kg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하나 넣었네,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2라운드 같은데, 1라운드 때는 두 개 가지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4니까 8kg. 또 하나 넣으면 뭐 12kg인데 물을 안 넣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얼추 한 3개, 4개 다 넣으면 15kg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엔 페트병 2개 넣고 했고, 그 다음에 3개 넣고 했고, 그 다음에 4개 넣고 해서 이렇게 웜업을 했습니다. 보시죠. 시작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크로스핏 와드에 보시면 와드라고 하거든요. 워크아웃 오브 더 데이. 오늘 워크아웃에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 적어놨죠. 제가 낸시라고, 그죠? 오른쪽에 뭐냐면 그 뭐 걸스네임 와드라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자 이름 붙여놨는데 낸시, 프란, 뭐 바버라 이렇게 했는데, 해봐라 전혀 여자스럽지 않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5라운드 하는 거고요. 400m 달려가시고 그 다음에 오셔서 오버헤드 스쿼트 15개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 오늘 기본 와드고요. 그래서 지금 얘 지금 뛰고 있습니다. 저기서 오거든요. 요것만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이제 맨날 집순이라서 데이터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음악 들으면서 데이터 쓴다고. 오늘은 휘트니 휴스턴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거 넣고요. 저걸 가방 매는 게 아니라 끈을 먼저 길게 넓힙니다. 그 다음에 팔을 쫙 뻗으시면, 그죠? 들고 있단 개념이 아니라, 이것도 빼서 설명드릴까요? 들고 있단 개념이 아니라 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자, 그래서 이게 5라운드 오늘의 와드입니다. 워크아웃, 그죠? 운동이고요. 오늘 거 편집하기가 되게 힘드네. 내가 워낙 달리기가 느려가지고 한참 걸리는 영상 기다리고 있다고. 자, 포인트 퍼포먼스. 그래서 뭐냐면 이제 자세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티셔츠 첫 번째 보시면 ball of feet 있죠? 하신 게 영어도 배우세요. 발 볼이에요. 영어도 볼이고. 그래서 맨발로 뛰어보면 옛날에 이제 그 barefoot running이라고, 그 다음에 포즈법이라고 또 있거든요. 그거 다 정리해 놓을게요. 할 게 많습니다. 신발을 벗어보시면 뒤꿈치부터 닫고 뛰실 분들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에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다 신발 회사에 다, 예, 그죠? 마케팅 이믹스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앞꿈치가 먼저 닿으셔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발이 있으면 여기 앞꿈치라고 치면, 여기가 바닥이라고 치면 이런 식입니다. 근데 하다 보면 이게 다 닿아요, 한 번에. 근데 얘부터 닿진 않죠.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넘어져 보세요. 밤에 서 계시다가 앞으로 쭉 넘어져 보세요. 그럼 앞으로부터 나간단 말이에요. 그 두 번째는 저거 있죠. 하이퍼 익스텐션. 막 기본처럼 이렇게 막 갈비뼈 들지 마시라는 얘기. 제가 늘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코 아껴질 때 허리 아픕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턱 큐친 있죠? 얘도 다 잘 이러지 말고, 이거 턱을 딱 이렇게 잠고 있는 게 턱 큐친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호흡도 그런 거죠? 저 뒤에 보면 브레스 있는데, 제 달리기 잘 못해서 뭐 할 얘기도 없고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체육관 친구들 보면 잘 뛰는 친구들 이런 거 별로 없더만요.
그냥 잘 뛰든 마냐, 그죠? 근데 우리야 뭐 체력이 안 좋은 사람들이니까 이런 거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래야지 타타타타타타 꾸준히 할수 있으니까, 됐죠? 자꾸 이렇게 되는데, 하여간 쟤또 왔습니다. 걸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엔 뭐냐면 오버디스커트예요. 그래서 뭐냐, Wait on your heels 그러거든요. 무게는 뒤꿈치에 쓰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요새 말이 많거든요. 이제 팟캐스트 듣는 것도 있고, 크로스핏계 통해서. 아, 꼭 그럼 발가락이 벌렁거려도 되냐? 원래 역도에서는 발가락 들이시면 안 되거든요. 너무 그러면 아 이게 막 그렇게 가다 보면 너무 복잡하게 가세요. 근데 안전빵으로 가시려면 안 다치려면 뒤꿈치 무게예요. 그래야 무릎도 앞으로 안 나오고요. 하나 보세요. 그 다음에 원래는 발가락을 핀치 토우즈 그래서 그냥 발가락으로 지면을 저 발가락 보세요. 벌렁거리죠? 예, 계속 벌렁거리네. 아직. 물고 있어야 돼요. 발가락으로다가 지면을 꼭 물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 보면, 아, 지금 기역잔 아니죠? 보세요. 기역잔 아니잖아. 엉덩이 그 정도까지 내려오셔야 된다는 얘기야. 역각에서 봤을 때, 기역자가 아니게. 그죠? 이게 아니라, 엉덩이가 이렇게 가죠? 이렇게. 그죠? 정강이 엉덩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거랑 보시죠. 아, 동작은 다르긴 한데, 이건 스러스트하고, 아까는 오버헤드이긴 한데, 뭘 말씀드리냐면, 보세요. 엉덩이부터 쭉 빼시는 거죠. 그죠? 코어 이니시에이션이라는데, 코어부터 개입시키시는 거예요. 개입시키시라는 얘기에서, 엉덩이 뒤로 쭉 빼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아예 아까 영상 하나 찍을 걸 그랬는데, 이게 좀 설명이 좀 부족할 것 같네요. 그 다음 엉덩이 쭉 빼고 나가면서, 뭐 하시냐 보세요. 무릎을 약간 바깥으로 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튜토리얼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여간. 그 다음에 그 엑스트라 로테이션은 뭐냐면요 그냥 가야겠네요 이건 뭐냐면 세 번째 아 이거 원래 영상 편집이 힘드네요 그냥 따로 찍을 거 그랬어요 저 엑스트라 로테이션은 뭐냐면요 손 보세요 이렇게 봉을 잡았다고 치세요 그러면 봉이 내 쪽으로 부러지기 이렇게 트시는 거예요 올렸을 때 보세요 올렸을 때 이렇게 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냥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어깨가 귀에 닿듯이 이렇게 밀고 계신 그런데 아까 코어 이니시에이션 하셨죠 그죠 그러면 코어가 짜진다는 얘기는 늘 말씀드리는 거 똥꼬부터 짜셔야 돼 그래야지 배가 내려옵니다 그럼 두 개가 똥꼬랑 배꼽이랑 이렇게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팔은 들었잖아 그러면 아 여기가 지금 뭐저 배라고 치시죠 그럼 팔을 여기서 들고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당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힘을 얘가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힘이 지금 충돌하고 있단 말이야 싸우고 있단 말이야 계속 하나는 위로 쭉 천장을 밀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밀는 힘이 안 끌려가지 않아서 이게 들리는 현상을 방지해서 똥꼬 꽉 쥐고 있고 그래야 텐션이 나오세요 그래야 안 다치세요 됐죠 호흡 마지막 저 옆에 보시고 호흡 내려갔다 얘 하는 거 하나 보자 여기에서 저기 뭐 어깨가 좁저저 어깨 안 좋으신 분들은 이게 팔이라고 치시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 팔이 넓습니다 그죠 근데 잘하시면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냥 수직 이렇게도 하고 좀 많이 벌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파 보세요. 무릎부터 시작 안 하고 엉덩이부터 나간단 말입니다. 엉덩이부터, 그죠? 엉덩이 나간 다음에 무릎 나가고 무릎을 살짝 밖으로 밀어주고요. 됐죠? 아, 설명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와드 분석 좀 해드리면은요, 달리고 왔는데도 이게 원래 그, 뭐, 이 아까 말씀드린 낸시라는 이름의 워크아웃이라고 했죠? 이게 한 43kg 정도 되거든요, 남자들은. 그래서 그걸 한 번에 다 해서 할수 있냐, 숨이 털렸는데. 그래서, 아, 어제 말씀드린 뭐 애나볼릭 뭐 에어로빅 두개 섞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 써놨죠, 제가 그 옆에 폼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그 보면 예쁘게 할 거야. 요것만 생각하시되 그래야지 컨시스턴스 있죠. 꾸준하게 가세요. 달리기도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저희처럼 와저 일천한 체력들은 이래야 가진단 말이에요. 그죠? 누가 볼땐쟤왜 이렇게 느려? 이러더라도. 그죠? 그래야지, 아, 정말 힘들었어. 이런 강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 밑에 보시면 top priority. 최고 우선순위 오른 뭐냐면, 달리기를 하시든 안 걷기. 그죠? 제가 맨날 하는 얘기예요. 그죠? 제가 옛날 체육관 때도 말씀드렸고, 사람들한테. 오늘은 안 걷기. 누가 봤을 때 저거 걷는 거 아니냐 싶더라도 오늘은 안 걷기.
그 다음에 물구나무 오버헤드 스쿼트 같은 경우는 15개 한 번에 다 하기. 그래서 그걸 설정을 하셔야지 한 번에 다할수 있는 무게를. 근데 너무 가벼워도 안 되고 너무 쉬워도 안 되고. 근데 약간 오늘은 약간 쉬우셔도 돼요. 그죠?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모디피케이션. 그래서 어떻게 이제 자세 수정, 뭐, 자, 동작이 좀 수행하기가 어려울 경우에 체력이 다 틀리니까요. 다르니까요. 첫 번째 보시면 옆에 있죠. 그죠? 달리기 그냥 뛰세요. 그냥 거기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냥 그, 뭐, 무릎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앞꿈치로만 떠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400을 좀 줄이시면 되죠. 혹은, 이거 지금 5라운드로 3라운드로 가보시거나. 그래서 이건 이제 저, 뭐, 블로그에 제가 그런 거 적어 놓고 있거든요. 몇 가지 옵션을 적어 놓고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오버헤드 스쿼트도 너무 가벼우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지금 뒤에 미는 느낌 있죠? 천장에, 저기, 누가 날 찍어 누르고 있는데, 손으로 버틸 때, 누가 팔꿈치를 굽겠습니까? 진짜 꽉 밀죠, 그죠? 누가 배에다 힘을 빼겠어요, 그죠? 그래서 몸이 하나로 딱 하듯이, 그 빌딩 블락이라고 해서 탁, 블락 맞춰진 것처럼, 그 느낌이 갈수 있는 무게 정도는 오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5라운드 하셔도 되고, 3라운드 줄여보셔도 되고요. 좌우당간 가방 하나 메시고, 그죠? 책몇개 넣으시고, 그렇게 한번 나와 보시면, 이거 워크아웃 되게 괜찮습니다. 됐죠? 저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전또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